막 카드를 슉슉 숨기기도 하고 카드를 슉슉슉슉슉 날리기도 하는. 단 몇 분 만에 보고 따라하면 마술이 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 초보들을 위한 채널 마술하는 남자 제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채널 속의 코너 영화 속 마술 배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의 영화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완벽범죄 매직쇼 나우유시미 마술사기단 2입니다 2. 나우유시미 2의 명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마술사기단이 누군가의 미션을 받아서 카드 마술을 이용해서 그 미션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카드를 슉슉 숨기기도 하고 카드를 슉슉슉슉 날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배울 오늘 마술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술인지 보고 오시죠. Let's get it!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마술이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해봤을 바로 그 마술. 영화 Now You See Me 2의 카드를 숨기는 장면에서 사용된 마술입니다. 아! 이 마술의 비밀 알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마술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동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마술을 배워두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마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마술이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은 백팜이라는 마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셨고 가장 많이 따라해봤을 그 마술인데, 우리나라 마술 초창기 때는 스테이지 마술에서 많이 사용됐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클로즈업 마술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드 마술을 하실 때 아주 활용도가 높은 마술입니다. 자, 이 백팜이라는 마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바닥 뒤에 카드를 숨기는 겁니다. 손바닥을 팜이라 그러고 이 뒤에 백, 그러니까 이 손바닥 뒤에 카드를 숨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팜을 하실 때는 이 카드를 잡는 손의 그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엄지손가락, 그리고 뒤를 돌려보게 되면 중지와 약지로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검지와 새끼는 이렇게 카드를 잡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을 떼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넘기기 위해서, 카드를 뒤로 넘기기 위해서 놀고 있는 이 검지 손가락과 이 새끼 손가락으로 카드를 잡아주는 겁니다. 카드를 어떻게 잡냐면 카드 손가락을 안쪽으로 말아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쥐어주는 겁니다. 검지 손가락을 떼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아까 중지와 약지 손가락은 안쪽에 이렇게 말려 있고, 바깥쪽으로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카드를 뒤로 넘기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주실 겁니다. 자, 손가락을 어떻게 펴냐, 이 카드를 잡고 있는 이 손들로 카드를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펴게 되면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카드를 잡고 있고,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말려서 카드가 뒤에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이 안 보이게 카드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기느냐, 백팜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은 카드를 위로 날리는 겁니다. 제가 시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도 가장 기초 동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한 번, 두 번 흔들다가 카드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할 때 카드 그립을 잡아주시고 내려가면서 올려서 던지면서 카드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흔드는 동작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이 그립, 카드를 잡는 이 그립이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냥 카드를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카드를 던지면서 올렸을 때 더 자연스럽게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다양한 동작으로 이 카드를 백팜하시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이렇게 넘기시고 카드가 나타나게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멋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넘기시고 카드가 어디서 날아오는 걸 잡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들을 활용을 하시면 카드를 더 멋있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술이 더 멋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백팜을 연습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걸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에 백팜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이 손에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많이 안 펴져요. 이렇게 손바닥이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말리게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손 모양도 이쁘지 않고 카드도 뭔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펴주시는 걸 연습하시면서 손바닥을 쫙 펴주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카드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손가락이 쫙 펴지면 펴질수록 카드는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펴주시는 걸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영화 속에 나오는 마술 나우유시미의 백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백팜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술이기도 하지만 이 백팜은 다양한 마술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두시면 앞으로 마술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술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술 초보들을 위한 채널 마술하는 남자 제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즐마하세요. 안녕.